이트론 GT RS 버전하고 일반 버전하고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는 일반 여느 상선전 시장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인제 스피디움에서 아우디 익스피리언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스가 별도로 마련이 돼 있었고요. 행사장에서는 RS Q8 같은 고성능 차량들을 일반 공도에서 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R8 V10 모델을 서킷에서 한 6랩 이상 신나게 타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색적인 경험이었고요. 전기차가 주류를 이루는데 여전히 고배기량 다기통 엔진의 차량들은 분명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R8 V1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델이기도 하죠. 전시부스는 생각보다 좀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고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트론 GT, RS 버전하고 일반 버전 이 두 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먼저 RS 이트론 GT부터 소개를 드리면 범퍼가 바디 컬러랑 다르게 돼 있죠.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펙을 살펴보시면 일반 모델하고 RS 버전하고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마력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죠. 646마력까지 부스터 작동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도 본넷을 열면 그 본넷 열면 안쪽으로 공간이 조금 있는데요. 이게 입구 억구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포르쉐의 차량들이 보통 이런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트론 GT 모델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지션이 굉장히 낮고 부드러운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순차 점등 방식의 시그널, 아우디의 점의 특허기도 하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좀 낮고 유려한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참고로 공기 저항 계수는 0.24라고 하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도 카본이고 RS 버전, RS 이트론 GT 같은 경우는 천정이 카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휠타이어는 일반 모델하고 다르게 21인치를 채택을 해주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카본은 다시 봐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줍니다. 참고로 앞뒤 휠타이어 사이즈는 조금 다르게 갖춰주고 있고요. 후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범퍼도 디퓨저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테일램프 자체도 각이 사려있고 볼륨감 같은 것들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방향지시 등은 순차 점등 방식이고요. 범퍼 하단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기차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고요. 레터링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요 부분도 좀 공격적이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350리터? 예, 300리터는 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GT 차량이고 전기 차량인데도 앞뒤에 충분한 수납 공간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장르에서는 이 정도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물론 전동으로 트렁크는 개폐가 가능하죠. 가변식 스포일러도 채택을 해주고 있어서 본격적인 달리기 성능에서도 부족함은 없고요. 요 스위치가 앞에 본닛을 열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한참 찾았었고요. 퍼들램프도 준비가 되어 있고 측면에도 플레이트에 살짝 카본이 덧대어 있습니다. 시트는 일체형, 그러니까 헤드레스트하고 일체형인데 헤드레스트가 조금 덧대져서 버켓 타입의 일체형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요. 센터선으로 측면에는 알칸타라를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어 있고 전자식 변속 이 레버가 굉장히 좀 독특했습니다. 스티어링 역시 알칸타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도어 쪽에 내장이 좀 특이한데요. 여러 개의 각을 혼합시켜서 도어 캐치 부분도 좀 특이합니다. 뒤쪽을 보시면 문 두께가 제법 있는 편이고 글쎄 이게 GT 모델이라서 장거리를 좀 편안하게 이동하고 일상에서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뒷좌석은 썩 그렇게 편하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앉아보면은 차고도 조금 낮고 타고 내리기가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는 안정적인 느낌, 운전자 중심으로 꺾여 있고 곡선보다는 직선이 많이 살아있습니다. 하이그로시가 조금 많이 들어간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조석 쪽에 크러시패드 상단에는 이트론이라고 레터링이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음은 일반 모델의 이트론 GT. 앞서서 RS GT를 보여드리고 나니까 이트론 GT가 제법 좀 순둥순둥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력에서 차이가 있죠. 530마력, 부스터 작동하면 530마력 정도 되고 차량의 기본적인 크기나 93.4kWh짜리의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리튬 이온을 사용하고 있죠. 전면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아담하면서도 이쁜 느낌들이 듭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 RS 버전을 봐서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앞쪽에 본닛 아래쪽에도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들 충분하게 확보해주고 있고, 본 차량은 독일에서 공수를 해온 차량이고, 국내에는 아마 올해 하반기에 정식으로 런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겠죠. 측면 바디라인은 보면 볼수록 타이칸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루프는 RS 버전하고 다르게 글라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도어 앞쪽으로 전기 충전 장치가 있는데 운전석하고 조수석 양쪽 휀다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색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저는 후측면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다시 보더라도 굉장히 볼륨감도 있고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딱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들. 그리고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디퓨저 역시 굉장히 공격적인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저 부분은 내연기관하고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GT 모델 치고는 다시 보더라도 나쁘지 않고요. RS 버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바닥 공간까지 이렇게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RS 버전하고 조금 이 높이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역시 전동으로 개폐 가능하고요. 번호판 보조등도 LED입니다. 전부 다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는 전부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어가 제법 두꺼운 편이고 알칸타라랑 가죽이 적절하게 혼합이 되어 있고 일반 RS 버전이 아닌 일반 이트론 GT는 가죽하고 패브릭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업사이클링 제품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루프는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개방감이 좋고요. RS 모델에 비해서는 센터 터널 측면에 역시 알칸타라 장식에 기어 노브가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스티어링도 알칸타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어서 이 그립감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땀이 많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측면에도 레터링에는 조명이 들어옵니다. RS 버전하고 다르게 이 친구는 20인치고요. 앞뒤 사이즈는 다릅니다. 이 뒤쪽 타이어가 지금 285, 40, 20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뒷좌석은 상대적으로 RS 버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개방감, 위쪽에 루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루프 때문에 글라스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개방감이 있게 느껴졌고, 일반 가죽보다는 패브릭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요? 편안한 느낌? 산뜻한 느낌까지는 아닌데, 조금 편안하게 상대적으로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리어 에어벤트랑 온도 조절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지원을 해주죠. RS 버전은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는데 카본 그레인 같은 것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내연기관 모델 그런 느낌들이 납니다. 클러스터는 아우디가 버추얼 콕핏을 적용을 해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량은 독일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전시하고 있는 차량이라서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은 확인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이트론 GT RS 버전하고 일반 버전은 여기까지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시승을 해보고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